그러면 특히 이제 생활주도 맡으신 선생님들의 그 어떤 업무적인 거 굉장히 소진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사가 뭘좀 그럴 때는 교사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좀 필요해요? 지금 뭘 이거는 준비해야 되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물론 교육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됐는데, 이 업무 양이라든지 또 징계 그 선도 저 처분의 그 법적 강제성으로 보면 학교 안에 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SPO 스쿨 플레이스들 있잖아요. SPO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사안 처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학교 밖의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또 이대로는 안 돼요. 착한 사람이 좀 일찍 죽는다는 속담이세요. 더구 다영이야. 그래서 할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생집을 맡아.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어지간히 건강이 튼튼한 사람 아니면 멘탈이 튼튼하다면 힘들어. 다들 안 맡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 가고 또 해마다 막 몇백 명씩 몇 프로가 바뀌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 없어요. 그게 당초 법제화한 데서부터 사실이 파급이 있어요. 급하니까 법으로 한 건데, 그럼 법으로 했으면 학교에다 맡기지는 말았어야 돼요.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교육청별로 법대위가 열리고 거기 경찰도 들어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건 뭐 생지부장님들 수업 지원을 10시간 이외에 강사를 쓸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수업도 아, 하셔야 근데 되겠네요. 수업은 뭐 교사는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을 줄여줘도 그 피로도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야 될 거는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 분명히 이제 힘들게 지금 하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를 좀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적어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 포커스가 이제 역량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 처리와 회복, 그걸 좀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안 처리가 워낙 일량이 많아 버리니까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거기까지 안 남아있지 가시죠? 않죠. 근데 원래 애당초의 법률 취지로 볼 때는 회복이 회복이요. 그렇죠. 목적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회복을 못하시죠. 감당을 못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교사들 뭐그 회복적 정리 생활지도 연수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회복적 제가 하는 정리지도. 것도 뭐 회복적 그렇죠. 돌봄 치유 생활지도라는 말 돌봄치료. 자체가 회복한다는 거죠. 맞아요. 징계는 뭐 애들이 징계를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오시긴 했는데 교사가 조금 더 자기를 이렇게 힘들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치유할 수 있고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소진이 되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나도 한 생명체로서 개체로서 존재하는데 그거를 신이라고 착각한 것이지 말하자면 어느 선은 더 그때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어떻게 내셨냐는 그 카톡으로 생지부 한거 있잖아요. 그게 출력하니까 한 600쪽이다. 그것이 이제 공무상 병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 토요일이고 뭐 일요일 새벽이고 뭐 그냥 그것도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거 이랬는데 이제 좀 바운더리는 둬야 된다. 네. 교사가 본인이 역량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래서 일과 후에는 뭐 상담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면 소진이 그냥 다운돼버립니다. 예. 예. 어떤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과하지 않아야 돼. 과하지 않아야 돼. 그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놀기도 잘하고 저는 그 고농도 휴식이라고 말해요. 고농도 휴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워낙 고농도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휴식이. 그냥 단순히 누워 있는 정도의 휴식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행 강의 간답시고 가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선생님들이 워낙 또 열심히는 할 줄 아시죠. 근데 노는 방법을 잘 모르셔요. 소진하게 딱 알맞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는 놀면서 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좀 힌트를 좀 드리려고 일부러 막 찍어서 올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애들처럼 우도섬에 가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 다 타고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또 에너지가 좀 충전되고 하시면 결국 그게 돌아가서 학생들한테도 또 그렇죠. 더 나은 고농도 휴식법을 우리 교사들 익혀야 돼요. 고농도 휴식법.